만화와 웹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무료로 창작 체험을 할수 있는 웹툰 창작 체험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7월 21일까지 만화, 웹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웹툰 창작 체험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시민 참여형 만화 체험관 구축이라는 주제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일부터 어린이반은 8월 25일까지, 성인반은 9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정원은 성인반과 어린이반 각각 30명입니다. 또한 교육 이후 수료생들의 결과물은 원도심 벽화 그리기 또는 원도심 안내 웹툰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만화 웹툰 창작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매달 3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관내 음식점, 농수산물 취급업소 49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을 한 업소 등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